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겨울철에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있죠. 현재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화목난로 사용 많아지면서 꾸준히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병원 방문하고 있어요. 물론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이때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는요, 일산화탄소 중독 후에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겠죠. 사망률뿐만 아니라 지연성 신경정신병 증후군 역시 발생을 줄입니다. 치료 방법은 높은 압력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전달을 해서 빈혈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중독을 처치를 하고요. 일산화탄소는요,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200배에서 240배 정도 친화력이 좋아요. 엄청 인싸입니다.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좀 옆에서 친해지려고 하면은 그거를 냅다, 일산화탄소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어울려서 산소가 운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의 합병증인 잠수병, 네, 잠수병 치료에도 사용하는데요. 혈액 내에 기포로 돌아다니는 불활성 질소, 이거를 산소로 대체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임산부 일산화탄소 중독에도 고압산소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농도가 20% 이상이 됐을 때. 이뿐만 아니라 그 염증성 질환도 있거든요. 각종 염증성 질환에도 고압산소 치료를 합니다. 당뇨족이라든지 만성 궤양성 질환, 궤양이 피부에 발생할 때도 이 고압산소 치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동상이라든지 난청, 저 돌발성 난청이 있거든요. 난청 치료에도 이 고압산소 치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좋은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흉입니다. 기흉. 기흉 환자가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요, 폐 밖으로 공기가 더 많이 새어나와서 기흉을 악화시킵니다. 쪼그라든 폐의 바깥으로 나와있던 공기가 심장을 압박하면서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고 갑자기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기하는 거는 밀실 들어가기 어려운 분 계시거든요. 폐쇄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은 머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몇십초 안에 찢거든요. 이것도 못 견디세요. 최근에 귀라든지 가슴, 흉부 열어서 수술하신 분들, 그 다음에 부비동에 충농증 갖고 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관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폐포가 펑펑펑펑펑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 상대적으로 금기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 종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모노 챔버,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듀얼 챔버, 세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멀티 챔버까지 아주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수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캠핑 중 여러분들 무색무취에 일산탄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환기, 화목난로 쓰실 때 환기 무조건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뇨족 가진 환자분들도 이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절단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으니까 주변에 대학병원에 고압산소 치료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하실 때 무리한 상승으로 잠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전문의 친구 똑딱이었습니다.